제명만세. 1010회에서는 950회에 있는 번호 3번, 4번, 15번, 22번, 28번, 40번, 보너스볼 10번 이 7개의 숫자 중에서 한 개 정도 챙겨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25번도 아까 전에 겹친 게 있었기 때문에 10번, 25번, 40번 요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과 40번이 3번 이상 동반 출연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적 숫자를 따라서 나온 숫자들이 1010회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을 동그라미 한 부분 이 숫자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 숫자들 좀 살펴보시고요. 951회에서는 12번, 39번, 43번 958회에서 9번, 35번, 37번 960회에서 18번, 24번, 32번, 45번 네, 마방진 분석을 보시면요. 일단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꼭지점 숫자 15번, 40번, 44번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반드시 필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방진 비어있는 숫자 구간 보시면요. 1번, 5번, 9번, 28번, 32번, 36번, 37번, 41번, 45번 이 중에 하나 정도 좀 챙겨가시고요. 보너스 볼 20번에 3행 3열 같은 행과 열 숫자들 보시면 2번, 11번, 20번, 29번, 38번 5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비어있는 숫자 구간 여기서도 2개 정도 숫자 나오죠. 정리해 보시면 1번, 2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7번, 18번 37번, 38번, 41번, 42번, 43번, 45번 이 중에서 2개 정도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4번, 42번 저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죠. 뭐 1번, 7번 여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세요. 중위수 출원 빈도를 보이는 숫자 보시면 6번, 12번, 27번, 31번, 43번 이렇게 5개 정도로 좀 꼽아볼 수 있겠고 이 5개 중에 하나 정도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고정수 뭐 이렇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순위 숫자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면 1번, 3번, 6번, 11번, 20번, 24번, 27번, 28번, 31번, 37번, 41번 이 중에서 하나 정도 4순위 숫자에서 2개 정도 나오니까 4번, 7번, 9번, 15번, 18번, 25번, 32번, 33번, 35번, 40번, 42번, 43번 이 중에서 2개 정도 골라서 응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번을 살펴볼게요. 1000회 나올 때 36회 쉬고 나온 거였거든요. 963회 나오고 36회 쉬고 1000회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는 6회 쉬고 1007회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19번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안녕하세요. 제명만세 로또 분석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네, 1010회 당첨 번호는 9번, 12번, 15번, 25번, 34번, 36번, 보너스 볼 3번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썸머리 영상에서 숫자 4개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갑자기 구독자가 폭증해서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1011회 분석에서도 좀 적중률 높은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릴게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 1등은 한 명당 31억 원씩 당첨금이 높네요. 근데 꼭 이렇게 패턴대로 번호가 나와주면 오히려 좀 당첨자가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패턴대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번호를 좀 꼬아서 응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서울에서는 1등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정말 신기한데 서울 분들 이번 주에는 좀 분발하셔서 1등 도전하실 수 있게 좀 기도하고 싶고요. 수동 당첨은 경기도 한 분 계시고 전라북도 한 분 계셔서 딱 두 분 계시고 자동으로는 여섯 분 그래서 1등 총 8명이 계셨는데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1011회 로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1007회에서 1009회까지 추천 번호 중에서 3개 이상 번호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9번, 15번, 25번, 34번 요 4개의 숫자가 1007회에서 1009회까지 등장했던 숫자이고요. 1011회에서는 건너뛰 기간 3을 보이는 숫자, 그러니까 1007회에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 이상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7회에 나온 숫자 중에서 25번이 1010회에 등장했으니까 25번을 뺀 나머지 숫자를 보시면 8번, 11번, 16번, 19번, 21번 요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 다섯 개 숫자 모두 좀 가능성이 높은 숫자 군으로 분류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가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는 고정수로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후보수 8번을 좀 보시면 1005회, 1006회, 1007회, 3회 연속 등장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8번이 943회에 등장하고 947회에 등장했을 때 943회에 등장한 이후 3회 쉬고 947회에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07회에서 3회 쉬고 1011회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가능성이 아예 낮지도 않다. 좀 애매한 경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6번의 경우를 보시면 11번 쉬고 나온 경우가 많이 있고 또 5번 혹은 6번 쉬고 나온 경우들을 좀 볼 수 있는데 3번 쉬고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보시면 970회 등장하고 3회 쉬고 974회 등장하였습니다. 993회에 등장하고 3번 쉬고 997회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1007회에 등장한 이후로 3번 쉬고 등장하면 1011회에 등장하는 것인데 아까 8번보다는 16번이 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006회 등장할 때 8번 쉬고 등장한 거고 바로 등장했죠. 1007회 때 그렇다면 8, 0 그 사이의 숫자의 휴식을 가지고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8번보다는 16번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을 살펴볼게요. 1000회 나올 때 36회 쉬고 나온 거였거든요. 963회 나오고 36회 쉬고 1000회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는 6회 쉬고 1007회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19번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번 일단 메모하세요. 네, 마지막 후보 숫자이자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인데 21번을 보시면 3회 휴식을 가진 경우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908회 등장하고 3회 쉬고 912회 등장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966회 등장하고 970회 등장했을 때도 3회 휴식을 취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985회 등장하고 989회 등장할 때도 3회 휴식기를 가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1번이 가장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6번 혹은 21번 둘 중에 하나가 1011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추적 숫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번, 12번, 15번은 929회에 등장하였고 그 다음 회차인 930번 보시면 8번, 21번, 25번, 38번, 39번, 44번 이 중에서 하나 골라 가시는데 야 여기
21번이 여기 있네요. 방금 전에 제가 21번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지금 이걸 보기 위한 복선을 아까 깔아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소름 돋네. 일단은 21번 저는 좀 강하게 갖고 가고 싶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좀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반 출원 보겠습니다. 12번과 25번은 941회, 976회 등장하였고요. 그 다음 회차 보시면 942회, 10, 12, 18, 35, 42, 43, 977회, 2, 9, 10, 14, 22, 44.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면 한 개 정도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볼게요. 25번, 36번은 965회, 990회 등장하였고요. 그 다음 회차를 보시면 966회, 1, 21, 25, 29, 34, 37, 991회, 13, 18, 25, 31, 33, 44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9의 배수인 18번이 보이는 걸 보이니까 18번을 좀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 하시면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15, 34번은 978회, 1009회 등장하였고요. 그 다음 회차 979회 보시면 7, 11, 16, 21, 27, 33, 1010회 보시면 9, 12, 15, 25, 34, 36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서도 9의 배수가 보이는데 제가 왜 9의 배수 말씀드리냐면 마방진 분석에서 9는 삼행 2혈에 등장하거든요. 삼행 2혈을 보시면 모두 다 9의 배수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9의 배수가 2개 등장하면 그 다음 회차에는 9의 배수가 1개는 나오기 때문에 9의 배수가 좀 추적 숫자로 나온다 보시면 강하게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9번하고 36번이 9의 배수로 좀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9번과 36번도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번과 25번은 931회에 등장하였고 932회 숫자 보시면 1, 6, 15, 36, 37, 38 이 6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면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15번과 36번은 932회에 등장하였고 933회 보시면 27, 29, 31, 36, 45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오히려 45번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의 배수를 좀 고려해 보시고 여기서는 36번과 45번이 나왔다는 거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9하고 15번은 945회에 등장하였고 946회 보시면 9, 18, 19, 30, 34,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 18번 좀 찝어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 보시면 9하고 34는 946회에 등장하였고요. 947회 보시면 3, 8, 17, 20, 27, 35 여기서는 27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9의 배수 중에 하나 정도는 1011회에 좀 고정수로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나머지 숫자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네,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15번과 36번은 957회에 등장하였고 958회 보시면 4, 15, 24, 35, 36, 40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12번과 34번은 963회에 등장하였고 964회 보시면 6, 21, 36, 38, 39, 43 이렇게 나오는데 36번이 자꾸 보이는데 36번은 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이 좀 괜찮으시다면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일단은 36번도 자주 보인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보시면 25번과 34번은 966회에 등장하였고 967회 보시면 1, 6, 13, 37, 38, 40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936은 970회에 등장하였고 971회 보시면 2, 6, 17, 18, 21, 26 사실상 제가 가장 강력한 숫자로 좀 보여지는데 21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 건너뛰임 기간 3을 보이는 숫자이고요. 18번은 9의 배수, 그래서 18번 혹은 21번 이 두 개가 좀 강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나머지 숫자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 그러시면 가져가셔야죠. 네. 네, 나머지 숫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지난 100회 추첨에서 중간 순위 출연 빈도를 보이는 숫자 중에 한 개 정도 출연 가능하니까 그 숫자들 한번 보시면요. 6번, 17번, 25번, 31번, 35번, 4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한 개 정도 가능하니까 이 여섯 개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다 하시면 고정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보실게요. 지난 10회 추첨 기간 중 3회 출연한 숫자 중에서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숫자들 한번 보시면 8번, 11번, 25번, 29번, 44번 다섯 개 중에 하나 가져가시고요. 2회 출연한 숫자 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9번, 12번, 16번, 17번, 30번, 34번, 37번, 39번, 45번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추첨 숫자 집계 시간이 돌아왔는데 21번과 36번이 가장 많은 출연 빈도를 보여서 제외수도 좀 빼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21번 좀 강력하긴 한데 일단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제외수로 빼놨던 숫자가 36번이 있었는데 36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듯이 21번도 당첨 번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외수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외수라고 설정을 해놓는데 저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21번과 36번은 가능성이 좀 낮은 빈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순위 숫자 중에서 하나 나온다 가정하면 1번, 9번, 15번, 27번, 34번, 35번, 37번, 40번, 44번 중에 하나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4순위 숫자인 2회 출연한 숫자를 보시면 2번, 8번, 10번, 12번, 13번, 17번, 29번, 31번, 33번, 39번, 43번 이 중에서 두 개 정도 가져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